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린 되겠습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지난번 저의 그 데일라 랩비에2 리액션 비디오를 여러분들 잘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그 비디오는 아쉬운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되게 힘들었어요, 만드는데.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나쁜 bad 코멘트를 찾기가 힘들었어요. 이게 방송 저작권 때문에 제가 편집을 6번인가 7번을 했습니다. 계속 차단을 당해가지고 겨우 올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퍼포먼스를 볼 수 있는 장면들이 그렇게 많이 없었어. 저는 예전에도 말했다시피 어떤 회사에 소속이 되지 않는 인디펜던트 유튜버다 보니까 항상 이런 TV쇼에 대한 리액션 비디오를 할 때 저작권 문제로 인한 동영상 차단의 문제에 언제나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이 만약에 운이 좋게 올라간다 그래도 언제든지 또 차단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점을 좀 널리 이해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랩비에2의 이제 참가자들에 대한 퍼포먼스를 한 번씩 보도록 할게요. 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를 갖고 있는 참가자는 C체인지죠. C체인지가 저는 이렇게 달라진 모습으로 돌아올 줄은 전혀 몰랐고, 제가 알고 있는 C체인지는 이제 오비터랑 함께한 그 래퍼죠. 야, 여기에 요즘 한국에서도 이제 많이 유행하는 약간 이모 힙합? 락에 기반을 둔 약간 그런 랩 음악들 있잖아요. 그거를 갖고 왔고, 뭐 헤어스타일이나 뭐 패션들도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돌아와서 그런지는 몰라도 굉장히 이 방송에서 뜨거운 주목을 많이 받고 있다. 지금 코치들한테 전원 지금 올패스를 받고 황금색 모자까지 다 받은 상황에서 이제 팀카릭으로 들어가게 됐죠. 뭐 가사도 모르고 뭐 아무것도 모릅니다만 그냥 한번 퍼포먼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C-Chains의 퍼포먼스를 보죠.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한국에는 이런 바이브의 힙합 음악들을 만드는 아티스트들이 요즘에 정말 많아졌어요. 진짜. 사실 이게 막 음악을 들었을 때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랩비엣의 어떤 TV쇼의 특성상 힙합을 비롯한 약간 다양한 음악들을 많이 이제 참가자들이 갖고 나오더라고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시즌1이랑은 좀 다른 스타일이긴 해요. 아, 솔직히 카릭이 저는 먼저 누를 줄 알았어. 왠지 카릭과 느낌이 잘 맞더라고. 이 곡을 들어보면 한국에 이제 뭐 애쉬아일랜드 같은 래퍼들이 좀 이런 바이브의 음악들을 많이 만들어서 인기가 진짜 많아요. 아마 그런 느낌들도 이제 그런 뭐 이모 힙합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느낌 바이브들도 이제 베트남에서 많이 유행을 하는 것 같아. 저는 솔직히 헤어스타일이나 옷 보고 약간 처음에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6ix9ine처럼 막 괴성을 지르는 막 하드한 랩을 막 팍 뱉고 나올 줄 알았는데 또 아니네. 아마 저는 이 곡도 곡이지만 이 퍼포먼스 보면 이 친구가 굉장히 에너제틱한 느낌을 막 느끼게 하려고 막 되게 열정적으로 많이 하더라고. 아마 그 점이 아마 프로듀서들이 좋아했을 것 같아. 잠깐만. 여기 오비터도 이번에 출연하지 않아요? 오비터도 출연하는 것 같은데? 아닌가? 내가 알고 있기로는 맞는 것 같은데. 오, 기대해봐도 될 것 같은데요? C-Chains 때문이라도?
아마 이런 게 요즘 래퍼들이 이제 뭐 힙합의 영역을 벗어나서 다양한 음악을 만들다 보니까 이런 퍼포먼스도 가능하지 않나. 야, 뭐 심사위원부터 코치들이 전부 다 일어섰어. 야, 이런 곡 들으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밉다, 미워. 이런 거는 락 페스티벌 가서 즐겨야지. 그리고 목소리가 좋아. 목소리가 도파요. 도파니까 락적인 바이브에는 도파 목소리를 가진 래퍼면은 뭐 거의 뭐 금상첨화죠. 근데 그나저나 예전보다 랩비엣에 그 관중들이 많이 없다. 그게 좀 아쉬워요. 에너제틱한 느낌이었어요. 사실 저는 이 곡 자체만 들어봤을 때는 제 취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심심한 느낌도 있었지만 이 C-Chains가 퍼포먼스로 저의 좀 아쉬움을 만족시켰다고 해야 되나? 에너제틱한 느낌 때문에 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여러분들도 알잖아요. 이런 바이브의 곡은 집에서 즐기면은 재미가 없어요. 솔직히 어디 나가서 락 페스티벌 같은 데 가서 퍼포먼스를 해야 이게 느낌이 한 10배가 더 좋은 곡이기 때문에 약간 그 느낌도 봤어요. 시즌 1의 리키스타 같은 좀 재기발랄함도 있는 것 같아. 어쨌든 지금 에피소드 1 시작을 했을 때 조회수나 회자되는 느낌으로 봤을 때 아마 C-Chains가 좀 가장 많은 얘기를 지금 매기가 돌고 있는 것 같은데 워낙 또 오비토와 함께한 그 듀엣곡들이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까 이번 시즌에서 아마 가장 주목받는 참가자들 중에 한 명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특히 이번 시즌은 예, C-Chains 같은 유명 래퍼들이 여기에 참가한다는 게 좀 재밌을 것 같아. 네, 그들이 얼마나 이런 오디션 TV쇼에서 활약을 하는지. 워낙 저는 이제 쇼미더머니를 통해서 그런 사례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번 시즌2를 맞이한 랩비엣 2가 더 기대가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